하실 겁니다. 네. 김미화 씨. 네. 이 사랑을 하게 되면은 덥지도 않은가 봐요. 이 길거리를 보니까 그 연인 사이들이 아주 그냥 찰싹 이러고 다녀. 아우 땀띠 날 것 같아요. 손범수 씨도 뭐 소문 듣지 하니 옛날에 연애할 때 뭐 과관도 아니었었대. 에이 아니에요. 아유, 둘이 그냥 그렇게 붙어 다니고. 아 우리 점잖게 했어요. 아 여보세요. 네. 그 진양애 씨가 머리가 무거웠다고 얘기 다 무슨 얘기 손범수 씨가 할 때 진양애 씨가 제일 좋아했어요? 어 물론 뭐 다 좋아했지만 목소리가 좋으니까 뭐. 목소리가 양애 뽀뽀 한번 아 아이 뭐 그렇단 얘기죠 뭐 근데 요즘에 요즘 그 연인들은요 이 가수의 그 노랫말로 사랑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아, 네. 나 아는데 모셔볼까요? 네 자 더 차두 예.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하세요. 어, 그래요? 네, 감기 진... 걸려서 그래요 지금. 아 정말요? 아, 그러면 이제 흔히 말하는 오리지널로 한번 해보자. 그래 그래. 아 제가 하는 건 잘 말아줘. 잘 이거 봐. 콧소리를 하잖아. 촤 이렇게 하잖아. 많이 다르구나. 목소리도 비슷하신데 네. 표정이 어우 예술이죠. 잘 말아줘. 그 오늘 두 분 나오셨는데 네. 그 어느 분이 그 좀 만나보고 싶은 그리운 그러니까. 얼굴을 자두 씨가 자두 씨가 네. 널 자줘요? 그럼 먼저 일단 네. 네. 누구예요? 어 일단 제가 그러니까 좋아하면서도 네. 마음 놓고 좋아한다는 어떤 표현도 제대로 한번 못 해본 어떤 그런 애틋하면서도 어긋난 사랑 있죠. 저는 어머, 어린 나이에 그걸 경험을 어머. 했습니다. 언제 때인데? 언제 때인데?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면 다 할 나이예요. 그래요? 14살이면 14살이면 뭐, 벌써 철 들고. 그런데 그 당시 어린 그 학생이 어긋난 사랑이라는 어긋난 사랑이라면 야, 이건 좀 지금 생각하면 어긋난 사랑인 것 같은데 그때는 뭐가 뭔지 몰랐죠 사실. 네. 아... 지금 생각하면 그냥 안타까운. 안타까운.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네. 이름이 뭐 이름? 아 맞아. 백운혁이라는 백운혁 오빠를. 백운혁. 운혁이 오빠와 자두 씨의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자기가 왜 눈이 동그래졌는지. 자, 화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랑의 아픔을 알게 된 중학생 시절. 어, 언니 조심! 아! 아! 교회 늦었다고 하나님이 벌 주신 건가? 아유, 갑자기 생각하면 어떻게? 영 오빠. 이거 누구 거야? 어, 제 건데요. 어디 다친 데 없어? 글쎄 아프긴 한데 처음 보는데 우리 교회 다녀? 어 나랑 친하는데 이제 우리 교회 다닐 거야. 얘 되게 귀엽게 생겼다. 머리도 웃기고. 아 맞다 머리. 난 김영수야. 난 백운혁. 저는 김덕은이에요. 누구 손을 먼저 잡지? 반가워. 어, 근데 오빠 볼수록 괜찮다. 어, 떨려. 우리 은혁 오빠 멋있지? 가자, 오빠. 우리 은혁 오빠? 조윤 언니랑 사귀는 사이인가? 이날 이후 우리 넷은 단짝이 됐는데요. 누구게? 은혁 오빠! 오빠 내 옆으로 와. 오빠 앉아. 은혁 오빠가 앉아. 아니면 영수 오빠? 야, 그러면 난주 다 하잖아. 오빠도 앉아. 오늘도 은혁 오빠 옆엔 조연 언니구나. 많이 먹어. 은혁 오빠, 김밥 좀 먹어봐요. 오빠, 제가 챙겨주니까 기분 좋죠? 이 정도 가지고 놀랄 것까지야. 아유, 예쁜 짓. 조연아, 점을 줘. 내 이빨에 뭐가 낀 것 같아. 자. 아, 형 주셔보라고 이거. 아이. 괜찮네. 이 거울 이쁘다. 그치, 무슨 거울? 어디?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망신이야? 알아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이제 다 된 것 같은데. 이제 어디 볼까? 됐다. 그러고 보니 은혁 오빠 신사네. 여자 자존심을 보호해 줄 줄도 알고. 정말이다. 그런데 은혁 오빠가 더없이 든든하게 느껴졌던 계기가 있었는데요. 자, 이번 순서는 담력 테스트 시간입니다.
바로 교회 수련의 날.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귀신도 이길 수가 있다는데. 으아! 하나님 살려주세요! 엄마! 어이구. 엄마! 우리 도건이 많이 놀랬구나. 교회에서 진짜 그런 것도 하나. 무서워하지 마. 저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예, 수련회에서. 가자. 나 진짜 오빠만 믿는다. 어이, 가슴 사다. 오빠 나도 데리고 가야지. 어떻게 믿으려놓고 도망을 가냐? 도나. 오빠야, 괜찮아? 은영 오빠. 괜찮아. 오빠 손 잡고 빨리 따라와. 오빠. 전 은영 오빠는 조연 언니 짝이지. 하지만 내 손을 꽉 잡아준 오빠의 손이 너무도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이후로 은혁 오빠를 향한 나의 마음은 커져만 갔고 그에 따른 나의 고민도 점점 불어만 갔죠. 사랑이냐 우정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우리 덕은이 어떻게 기분 풀어줄까? 오빠 내 맘 모르죠? 덕은아 있잖아. 왜 이렇게 떨리지? 야! 뭐하냐? 아유 우리 덕은이 여기 있었죠? 오빠가 이제 도망간 것 때문에 삐진 거구나. 사실은 너 담력 키워주려고 일부러 그런 거야.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지금 둘이 뭐 하는 거야? 언니, 난 그냥 운영 오빠가. 야, 너 진짜 웃긴다. 어떡해 언니. 오, 화가 제가 왜 그러지? 왜 그러긴 다 오빠를 좋아하니까 그렇죠. 그렇게 오빠와 가까워진 만큼 언니와는 멀어지고 있었어요. 영수 오빠. 저기 덕은아. 응? 갑자기 왜 저러지? 저기 덕은아. 뭐 할 말 있어요? 나랑 사귀자. 나 지금 장난할 기분 아니에요. 장난 아니다. 나 진짜로 너 좋아해. 어? 영수 오빠가 날 좋아하고 있었단 말이야? 운혁 오빠에 대한 마음도 아직 정리하지 못한 채 전 영수 오빠에게 프로포즈를 받게 됐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게 수련회에서 돌아오게 됐는데요. 영수 오빠가 좀 더 적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언니! 어? 언니. 쟤야? 뭐 저런 애가 다 있냐? 어떻게 너무 잘나서 운혁 오빠까지는 안 봐? 기가 막혀서 진짜. 어느샌가 전 두 남자를 사랑한 죄인이 돼 있었습니다. 덕은아, 집에 가니? 오빠, 미안해요. 덕은아! 그래, 나만 운혁 오빠에 대한 마음을 정리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잖아. 이제부터는 운혁 오빠가 있는 곳에 절대 나타나지 않을 거야. 그 일이 있은 후 한동안 교회에 나가지 않은 채 며칠이 흘렀는데 강구 씨가 지금 비웃고 있거든요. 그 목소리? 어디 가니? 엄마 심부름. 덕은아. 오빠 먼저 말해. 덕은아 사실 나 너 좋아해. 운혁 오빠. 너 나랑 사귀지 않을래? 야, 듣고 싶은 얘기였는데. 오빠도 절 좋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운영 오빠 사실 나 영수 오빠도 좋아요. 우리 그냥 편한 동생 오빠 사이로 지내요. 사실 나도 오빠 좋아해란 말을 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젠 그때 제 마음을 오빠에게 솔직히 말하고 싶은데 오빠 보고 싶어요. 이 푹푹 했던 시절 아닙니까?
예, 우리 모두가 지내왔던 그러니까요. 사춘기 시절 때의 애틋한 사랑. 네. 지금 사실 아까 그 화면 끔 말미에 강두 씨가 보면서 아이고 참 어린 같아. 그러나 사실 그 당시에는 저 당시에는 얼마나 저게 전체고 정말이요. 진지하고 그죠? 그럼요. 네. 진짜로 그랬는데 또 잔머리 얼마나 써야 됩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네. 근데 참 내가 볼 때는 엉뚱한 대답을 했네. 그 오빠가 좋으면 그냥 좋다고 그 자리에서 그랬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래 보여도 얼마나 속이 요번에 우리 운혁 씨를 찾아서 확실하게 매줘 드려야겠습니다. 예. 네, 자 찾으러 나서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김밥장사로 평생을 살아오던 한 할머니가 전 재산을 대학의 장학금으로 기부해서 호남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학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면서 한 줄에 천 원이랍니다. 아, 예. 아, 속보입니다. 요즘 김밥이란 노래로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는 가수 자두가 삼각관계에 빠져서 활동에 큰 지장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격분한 같은 멤버 가수 강두 씨는 가명입니다. 아, 예. 손범수 본명? 아, 예. 김밥. 자, 백운혁 씨가 다녔다는 그 학교 충안고등학교입니다. 야, 교무 씨. 안녕하십니까? 아, 반갑습니다. 예. 아니, 새삼스럽게 무슨 박수를 외치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렇지. 너무 좋으니까. 선생님은 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과일이 있다면 어떤 과일입니까? 에, 자두가 좀 새콤하면서. 수박 이런 배 이런 건 빼고. 빼고. 자두. 자두. 예. 새콤하고. 예. 달달하고. 달콤하고. 어, 예. 앙증맞고. 예, 그렇죠. 아. 한 입에 한 입에 쏙 들어. 한 입에 쏙 들어. 좋아하는 뭐 분식이 있다면은. 그래서 김밥도 좋고, 뭐 초밥도 좋고. 근데 김밥이 더 좋고. 김밥이 더 좋고. 예. 선생님이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김밥 그 노래. 어머, 아실까 모르겠어요, 선생님. 조금은 처음은 기억이 납니다. 아, 잘 말아줘, 잘 눌러줘. 아, 노래를 그걸 좋습니까? 랩으로 해버리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작곡을 잘 하시네요. 말아줘, 잘 눌러줘. 예. 아, 백운혁 씨. 네, 백운혁. 생활 기록부 예, 한번 보면서 예. 어떤 남학생이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생겼다. 네, 원래 얘가 잘생겼어. 보니까, 야, 노래를 잘 남자답게 생겼네요. 역시나 진로 아, 희망이 성악가예요. 네, 그래서 종교 음악을 특히 이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아, 그 당시 한 주소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소 역촌동 역 은평구 역촌동 그 당시니까 뭐 이 근처였겠죠. 예, 71에 12.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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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 주소를 단서로 추적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찾아줘, 꼭 찾아줘. 학교에 남아있는 주소지를 근거로 추적한 결과 백운혁 씨는 현재 경기도 일산에 살고 있음을 확인할 네. 수 있었다. 자, 자두 씨, 백운혁 씨 저희들이 조사를 이렇게 조회해 보니까 부모님이 아무튼 부모님이 식당인가 봐요 여기. 예. 안녕하세요. 백운혁 씨라고. 예, 아들이에요. 예. 그렇지, 맞네. 아, TV를 촬영하시고서 나왔어요. 예. 예. 아드님을 제가 지금 찾으러 왔는데 예. 어머니, 어머니 이 아시겠어요? 예. 자두. 자두, 자기 자두. 예. 어. 아니 어렸을 때는 제가 본 것 같은데. 어렸을 때 어디서 봤어요? 예. 어렸을 때 문혁이랑 예. 같은 교회 다닌 것 같았거든요. 교회 다녔어요, 예. 그렇죠? 교회 다니면서 배분혁 씨 아드님을 좋아했었대요. 아, 그래 아셨어요? 아니요 몰랐어요. 여기 와서 도와주기도 해요? 잘? 가끔 예 잠깐, 이제 시간이 있을 때는 잠깐 아주머니 잠깐만 우리 잠깐만 백운혁 씨 이뻐요 어때요? 너무 잘생기지 눈이 불타 정말 눈이 불타. 자두양 우리 운혁이 총각 너무 잘생겼어. 잘해봐요. 근데 혹시 여기서 지금 일하고 있어요? 아니요, 지금은 없고요. 아, 예. 그러면은 지금 어디 있어요? 지금 스튜디오에 간다 그랬는데. 벌써 KBS 스튜디오 만나러 왔어요? 아니요, 뭐 어디 스튜디오? 무슨 스튜디오?
아니 좀 음악 계통으로 다른 거를 뭐 배우고 싶어 해가지고 간다 그랬는데. 아 음악 연습하는 스튜디오가 따로 있나 보죠. 오케이 알았어요. 스튜디오 가서 그러면은 만나죠. 예, 갑시다. 어 아까 꿈이 성악가였었잖아요. 나도. 계십니까? 열렸어. 사람 있어? 헤드폰 쓰고 있어. 뭐? 아. 감사합니다. 저기요. 아,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지금 갑자기 저희들이 이렇게 쳐들어와 죄송한데 벨을 눌렀는데 네. 못 들으셨어요? 아 예, 지금 못 들었는데요. 아 헤드폰 쓰고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죠? 아 지금 뭐 곡 좀 만들고 있었는데. 목소리. 아 반갑습니다. TV는 사랑하실 것으로 왔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렸을 때 모습은 조금 없는 것 같고 귀여워요 되게. 아시겠어요 누구지? 아 예 자두. 네, 자두 예. 그렇죠 자두. 아 자두 형의 본명 혹시 알고 있겠죠? 본명? 자두. 예. 복숭아는 아니겠고 그렇죠? 아, 자두 형의 본명? 아, 모르세요? 같은 교회 다니시지 않으셨어요? 아 저는 아닌데요. 아 깜짝이야. 깜짝 속았네요. 문혁이 잠깐 나갔는데 갑자기 굉장히 뭔가 허무하게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아. 아 친구분이세요? 예예 예. 문혁이 온 것 같아. 여기 이거 모니터 어디 보여요? 오, 저, 아 잠깐만요. 어, 바닥이 바쁘네.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 거기 계세요? 예예예 예, 예. 백은혁 씨? 예. 아 예. 예 죄송 들어와 주세요. 아우 주인공 만났어요. 예예예 예, 예. 아, 예, 좋습니다. 예, 이쪽으로 이쪽으로 예예예 예. 아시겠어요 얼굴? 아 예. 아시겠습니까? 예. 아 본명 기억하세요? 예. 더근이. 그렇지 어. 더근. 이제 삼각 관계였었다는 거 본인 알고 계십니까? 아 예 저를 비롯한. 저를 비롯한. 좋아한 감정은 있었죠 우리 백은혁 씨가 그렇죠? 예 그때 짧은 시간이었는데. 예. 예. 뭐 짧거나 길거나 뭐 아무튼 뭐 되게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음악 공부를 하고 계셨는데 네. 어 우리 자두 형한테 들려주고 싶은 노래가 있으시다면은 잠깐 불러주실 수 있겠어요? Lies a flame, my dear, tourist in Naxudi, in the still and high the leader. Lips and comes. Come on! 거기까지 심장이 뛸 것 같아, 멎어 버릴 것 같아. 자 그러면 그러니까. KBS 스튜디오 나가서 우리 자두 양을 만나실 의향 있으시면 자두 양의 노래를 한번 건하게 불러주시고 만나실 의향이 없으시다면 자두 이천을 사오세요. 좋습니까? 자 만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잘 말아줘 날 안아줘. 예, 잘 말고 날 안아주고 난리 납니다. 소화하고 들으니까 또 좋다. 자두에 못 따르는 사람 백은혁 씨는 자두 살 안 가요? 찾았습니다. 시우리 아니요 너무 그래. 궁금해요. 말아줘. 아니 그것도 한번 생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봐야 되겠어. 아, 야, 오, 너무 좋다. 예. 김밥의 그 저 가곡 버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게. 그러니까 너무 좋다. 그 일어나 보시죠 뭐. 아이. 하면서 와 온다 그랬으니까 아. 왔겠지. 지금 예. 저 덕은 씨 지금 네. 지금 심정. 진짜 긴장되고 되게 궁금하네요. 왜 이렇게 부끄럽죠? 궁금하네. 예. 그러면 여기서 예. 저 오빠를 부르면 뒤에서 그 성악 버전으로 뒤에서 잘 말았죠? 이걸 좀 깔아줘. 예? 아. 진짜 부르세요. 예. 기대가 된다. 기대된다 진짜. 예. 나가기 싫네. 예. 그 아이고 와 나와요. 아 예. 예. 아 오빠 목소리 좋고 부르세요. 오빠. 아 은혁이 오빠. 아 크게. 은혁이 오빠.
같아요. 어, 10년 된 것 같아. 어, 나 중학교 1학년 때니까. 내 군대 있을 때, 내 이등병 때 네. 네가 처음 테레비에 나와가지고. 아, 정말 난지 알았어? 몰랐어, 처음에는. 네가 성격이 옛날엔 되게 내성적이면서 그랬잖아. 근데 테레비에서 아니더라고. 그때는 뭐 이등병이라 벌칙감치 앉아가지고 이렇게 힐끔힐끔 봤는데 비슷하긴 생겨서 그럴지도 모르겠다 생각했는데 널지는 몰랐지. 어, 되게 부끄럽다. 아, 되게 멋있어졌다, 어? 오빠. 너도 많이 이뻐졌다. 아유, 어떡해. 아, 아유. 어, 고마워. 도와줘. 좋아서 어쩔 줄 모르네. 어쩔 줄을 몰라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네. 진짜 야, 가운데 쓰세요. 좀 앞쪽 나오시면. 이렇게 이렇게 쓰세요. 야, 문희 역시 진짜 미남이시고. 야, 진짜 멋지시다. 음성 좋고. 아, 세상에. 그 얘기 영수 씨보다 좀 먼저 좀 응? 프로포즈를 하지. 그때 왜 그랬어요? 네, 그때 얘기 좀 한번 듣고 싶네요. 저는 저를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네? 처음에 저를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네, 네. 근데 제가 누구를 좋아하면 쉽게 얘기를 못 하거든요. 네. 혼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네. 차 안에서 저는 이렇게 당연히 저랑 이렇게 같이 올 줄 알았는데 네. 다른 그 영수란 친구랑 다정하게 이렇게 옆자리에 앉아서 왔어요? 예, 그걸 누가 사진으로 찍었더라고요. 그거를 저한테 줘가지고 사진이 있어요 혹시요? 예, 집에 잘 갖고 있지 아직. 그 아픈 기억의 사진을. 예. 지금 뭘 들고 나오셨는데 이게 뭐예요? 아, 이게 일기장인데요. 그때 예. 그 당시의 심정을. 예, 박수림 씨가 오셨다 네. 가셔가지고 예. 10년 전 일이라 네. 저도 큰 생각은 많이 나는데 가물가물해서 찾아보니까 그때 일을 다 꼼꼼한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때 일기를 저렇게. 어? 우와. 저 촘촘하게 쓴 거 좀 보세요. 어디? 아, 요 사진. 네, 수련회 때. 거기 수련회 때. 아유, 근데 이거 자두예요? 자두? 이렇게 충격. 어디 봐? 자, 운혁 씨가 10년 전에 자신의 그 아픈 마음을 담은 일기를 잠깐 그래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어, 재밌겠다. 이 얘기를 쓰려고 하니까 가슴 떨린다. 처음 친해진 것은 지난주 목요일인가 금요일이다. 어허허. 그녀의 이름이 김덕은이다. 어, 덕은. 말하자면 덕은이는 우리 모두의 꽃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재영이 형, 시백이 형, 중현이 그리거나 이 모두가 그 애교 많고 수줍어하는 소녀에게 넘어갔으니 어쩌란 말이냐. 이때까지 말은 안 했지만 날 따르는 덕은이를 보고 정말 뿌듯하다. 기분이 너무 좋았다. 죽고 싶을 정도로. 어머머. 덕은아! 우리 작가한테 뭐 이렇게 메시지 보냈다는 건 뭐야? 잠이 안 와요 뭐 이러면서. 아. 에? 그런 게 있었대? 아니 어젯밤에 잠을 못 이룬다 하면서. 어. 그래, 빨리 자라 그래. 눈 분다고 빨리 자라 그래. 아. 화면에 잘생겨 나와야 되니까. 어. 지금 충분히 잘생겼어요. 아, 진짜 눈이 불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글이글. 이글이글. 아니 근데 저는 진짜 이 자두 씨가 이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한 마디 말도 못 하고 계속 아유, 이건 처음 보네. 어, 여기 사진에 있는 것처럼 오빠 팔짱 이렇게 한번 껴봐요. 여기 사진을 다져보세요. 야, 아, 부끄러워. 기분이 어때요? 네? 기분 좋습니다. 중요한 거는 애인 있어요, 없어요? 저 아직 없는데. 왜 아직 없어? 아, 얘도 없어요. 강두 씨는 좀 빨리 좀 보내려고. 왜 그래요? 둘이 얘기하고 싶어 하잖아요. 빨리 보내야죠. 어, 그래. 팔짱 끼고 그러면 야 진짜 오늘 옛날 일기장 뒤져보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네. 아, 그렇습니다. 어, 팔짱 끼어요. 괜찮아. 예, 아니 그렇게 안 꼈어. 여기 보니까 꽉 꼈어. 꽉.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꼈어. 자두 씨가 지금 중학교 1학년에 덕은 씨로 돌아갔습니다. 아, 표정과 네. 모습이 예전에 풋풋한 사람을 예. 보는 듯해서 얼마나 좋아요. 예, 두 분의 만남을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요.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네. 강두 씨도 고맙습니다. 네, 다시 나가시죠. 예. 침대린 완벽한 몸매, 갤러리정 정형돈. 그에게 잊지 못할 짝사랑이 있었다. 그의 유년 실로 출발. 열심히 공부.
갤러리정 정현돈 씨. 반갑습니다. 요즘 아주 인기 폭발이에요. 인기 폭발. 네. 아유, 신이 와. 내린 완벽한 몸매? 네. 아, 예. 그렇습니다. 이 몸으로 작품 하나 보여주세요. 오늘. 아, 뭐 간단한 거, 뭐, 뭐 다양한 레퍼토리가 있지만 오늘 예. 짧은 거. 근데 굉장히 짧으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예, 예. 어머. 아, 이게 뭐예요? 아, 돼지고기 두루치기입니다. 네, 아, 네, 아. 돼지고기 두루치기 퍼포먼스였습니다. 몸으로. 네. 아, 아, 근데 누구를 그렇게 설레이는 마음으로 아, 만나고 싶길래 그래요? 뭐 짝사랑이래잖아. 네, 그 초등학교 5학년 때요. 네. 그 같은 반 부반장이었는데요. 네. 일단 뭐 별명이 1400대 1이었습니다. 아. 그 친구가 형돈 씨를 마음에 좀 두고 있었어요? 아니. 네, 그 여신이 저를 마음에 들어 할 리가 없었겠죠. 왜냐면 그런 모습은 무슨 모습도 저를 안 좋아했기 때문에 저를 이렇게 마음에 두고 하지 않았어요. 그 여학생 이름. 그 맞아 이름. 이나영이에요. 이나영 씨. 목말라. 네. 빨리. 좀 참아요. 빨리 그때 그 시절로 네. 우리가 한번 가볼게요. 네. 네. 올림픽으로 전국이 떠들썩하던 그해 첫사랑으로 내 마음이 술렁이기 시작한 것도 바로 그때였다. 신이 내린 완벽한 몸매 나 정영돈의 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쟤는 우리 학교에서 제일 인기 많은 나영이 아이가 우와 가까이 보니까 진짜로 이쁘네. 오야 꼬 내 쪽으로 걸어오네. 이럴 줄 알았으면 옷 좀 신경 써서 입고 올 긴데. 이야 근데 야 머리 스타일 특이하대. 생전 처음 보는 머리네. 진짜? 나영아 네 머리 꼭 발레판 같다. 오 신기하네. 생머리가 우짜 이리 됐노. 아따마 무식한 자식 때 이거이 서울에서도 멋쟁이들만 한다는 나이아가라빠마 아이가. 나이아가라빠마? 우여튼 나이가 하니까네 그 머리 대길로 이쁘다. 대길로? 맞다 맞다 꼭 미스코리아 같다. 고안데. 아 최신주의 파마였구만. 고아성 대키라 성가성 운세거네. 근데 우리 오반 나님쌤은 누구? 몰라. 오반? 오반이면 우리 반 아이가. 그럼 나영이랑 내가 같은 반이 됐단 말이고. 나영이와 한 교실에 있던 이유만으로 나의 5학년 시절은 하루하루가 꿈 같기만 했다. 나영아. 니한테서는 어찌 이리 꽃냄새가 나나. 근데 니 왜 맨발로 그리 있나? 뭔가 깊은 뜻이 있어서 그러는 거겠지. 와, 나영이 발도 억수로 이쁘네. 야, 야, 차가 계속 네 발 본다. 응? 와, 냄새 나나. 아이가? 맨발이 건강에 좋단다. 니도 이리 해봐, 시원하다. 그래? 니는 별걸 다 한대. 자, 그럼 나도. 니 뭐하노? 퍼뜩 신어라, 냄새 난다. 조용히 안 하나? 아이고 민망 싫어봐라. 그래도 나영이가 날 보고 웃었대. 시작.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잊지 못할 운명의 체육 시간. 난 어떻게든 나영이랑 짝이 되고 싶었지만 그런 행운은 쉽게 허락되지 않았다. 전우반은 운도 좋대. 나영이랑 짝도 하고. 나영아 재밌나? 내는 한 개 더 재미없대. 아, 나영이 좀 멀리 있군요. 그래서 뭐가 뭔지 모르겠던 순간. 아이코. 저런. 현돈아, 네 괴한나. 그. 봐라 봐라, 엄마, 니 이상하네. 보자 보자. 이 혼자 뭐해? 현돈아, 쌤이다. 알아보겠나? 쌤, 요거 어디? 안 되겠다. 형돈아, 네 양호 씨가 좀 쉬어라. 조심해. 바로 그때 목 놓아던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선생님의 한마디. 야, 너네들 빨리 짝 바꿔서. 쌤, 형돈이가 빠지면 제 짝은 없는데. 그래? 쌤, 지 아무렇지도 않아니. 지가 진짜 개안 켰나? 엄청 아플 낀데.
다 났어요. 네 절대로 해라 마. 이 정말 괜찮나? 괜찮다. 아무치도 않다. 내 삼아, 아무리 아파 죽겠어도 니랑 손잡는 길을 이 여기서 놓칠 수 없다 아이가. 나 진짜로 어지럽네. 나영아, 니 나영이 맞지? 나 지금 니랑 춤추고 있는 거 맞지? 소원 풀었네요. 다음 날 나영이 손이 약손이었던지 띵하게 아프던 내 머리는 깔끔하게 났다. 그리고 나영이가 전보다 더 예뻐 보였다. 야야, 오늘 나 생일인데 우리 집에 올 사람? 어이구. 아, 자식들. 나영이랑 손도 못 잡아본 것들이 나서기는. 하모, 와주마 고맙대. 내도 되나? 야야, 그러다가 우리 반에서 전체가 누구 집 간다고다. 그러지 말고 몇 명만 집어서 오라 해라. 그래야겠지? 그러면 나 나이스! 아쩌! 예! 남자들은 이렇게 오면 되겠지? 그러면 누구들은 이따 학교 끝나고 같이 가지? 나영아, 니 어째 일할 수 있나? 왜 난 초대 안 하노? 너무하는 거 아이가? 얘들아, 다음 달에 학예를 할 낀데 우리 반에서 스크루지 영감을 하기로 했다. 누구 연극해볼 사람 없나? 쌤! 지알람미도 주인공 시켜주이소! 그럴래? 나는 자가 선들 줄 알았대. 맞다, 성수는 적극적인 데가 있다 아이가. 난 용기 있는 아가 좋더라. 그러면 주인공은 됐고 유령은 누가 해볼까? 셋! 시간이! 나영아, 내도 할 수 있대. 지켜봐도 내 니한테 용기라는 게 뭔지 확실히 보여줄 거야. 나는 정말 열심히 연습했다. 맨 앞자리에 앉아있네. 어떻게든 이번 기회에 나영이가 나를 완전히 다시 보게 만들고 말기다. 나영이 이름으로 삼행시도 지어줘야겠구마. 내 연기에 반했을 때 이것까지 주모 감동하겠지. 이따 나랑 단둘이서 연구와 땡치를 보러 가자. 순아, 네 뭐하노? 유령 레터를 잘해다. 아, 알았다. 와 이러라노? 무슨 연애 편지라도 쓰나? 빨리 들어가라. 누구세요? 나는 크리스마스 유령이다. 구두세 영감, 네 욕심은 이 배처럼 불룩하구나. 나영이가 웃었대. 역시 내 배가 예술품인기나. 얘들아, 이제부터 나를 갤러리장이라 불러도. 그날 난 주인공보다 훨씬 떴다. 나한테 그런 끼가 있다는 사실에 아이들도 놀랐고 그제서야 내가 무대 체질이라는 걸 나도 깨달은 것이었다. 야, 정윤도 역스럽기대. 이 배 보여준 거 원래 대본에 없었던 거지, 맞지? 그래도 니 때문에 억수로 많이 웃었대. 그래, 고맙대. 나영아, 내 니한테 데이트 신청할라고 삼행시 지었다 아이가. 난 그렇게 끝내 속마음을 전하지 못했다. 나영아, 이제라도 전하고 싶은데 나와줄 거지? 왜요? 아니, 그냥 땀이 막 나네요. 산소호흡기라도 좀. 이 상태가 심각하네. 뭐 좋아하고 안 하고를 그 떠난 문제였어요. 그 네. 이나영이라는 친구한테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바다가 막 갈라지고 하는 것처럼. 걔가 딱 지나가면 기적. 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모여있던 아이들이 싹 자연스럽게 쫙 비켜주고 길을 열어주고 쫙 갈라져요. 그래서 뭐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아이였어요. 아, 네. 지금 뭐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안 해봤어요? 뭐 어떤 사람들이 단체나 무슨 교주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 정도예요? 네. 자, 그러면 그 신비로운 네. 우리 나영 씨를 찾아 나서겠습니다. 어떡하냐? 어떡해? 경환 씨 빨리 찾아줘요. 예! 도레미트리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근데 오늘 가운데 분이 어디 가셨죠? 그러니까 가운데 우리 갤러리 정이 정영교 씨가 네, 어디 갔어요? 첫사랑을 찾는다고. 제가 듣기로는 첫사랑을 찾는다고 그러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 왜죠? 저는 갤러리 정 인생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을 찾는 정영교 씨에게 사랑에는 듬뿍 담긴 사랑이 노래! 노래를 제가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헤어져야 하는 걸 노래 잘 탈카까지 마. 아니 이거 사랑이 뭐야?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찾거나 말거나. 찾거나 말거나. 샘 나서 그렇지, 샘 나서. 찾거나 말거나. 샘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어이, 돌라미들. 아니, 갤러리정이 애인 한번 찾겠다는데 그렇게 안 도와주나? 그러니까. 그런 노래를 어떻게 불러? 땡. 자, 어쨌든 갤러리정 오늘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넓은 바다의 정기를 받아서 첫사랑 이나영 씨를 찾아올 테니까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잠깐만 기다리고 계세요. 웨이러! 메리! 안녕하세요. 예, 제가 그리로 가게 했어요, 선생님. 너무 멀어서 제가 그리로 가게 했어요. 진짜 머네요. 이 갤러리, 예? 이 갤러리 어떠십니까, 선생님? 신이 내린 완벽한 몸매. 갤러리 정, 그렇죠? 혹시 이 갤러리 정 정형동 군에 네. 유행어가 있는데 뭔지 아세요? 유행어? 그럼요. 아세요? 당연히 알죠. 네. 네. Wait a minute. 그렇죠. 잘하시네요, 선생님. 근데 그냥 Wait a minute 이러면 안 되고요. 요게 맛깔나게 살리려면요. 네. 허스키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요? Wait a minute. 이렇게 될까요, 선생님? 연습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번 Wait a minute. 어쨌든 우리 갤러리 정의 우리 학교 생활은 어땠는지 생활 기록부를 보고 또 우리 그 이나영 양 또 어땠는지 함께 저희가 생활 기록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여주시죠. 예. Wait a minute. 야, 선생님. 본인은 스스로 정말 나는 괜찮은 몸매의 소유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연 그런지 어렸을 때 그래. 생활 기록부의 사진을 궁금해요. 함께 보시죠. 예. 궁금합니다. 어딨어? 없네. 에이? 어? 없어. 본인 말로는 어렸을 때는 몸매가 정상이었대요. 예. 정상? 근데 지금 오면서 이렇게 배가 그런 거지? 예. 지극히 정상이었다고 그러는데 지금 뭐 사진이 없으니 믿을 수가 있나요? 이름 이나영. 진짜 이나영 씨 이름이요? 예. 그리고 어? 사진이 없네. 어? 예, 다행히도 사진이 없네요. 예. 아, 오늘 정말 촬영이 더 궁금해지면서 굉장히 그 미스테리 미궁 속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왜 둘 다 사진이 없는 것일까? 그래. 예? 아, 진짜 퀸카라고 들었는데 사진을 봤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자, 그러면 그 이나영 씨 주소지가 어떻게 됩니까? 예. 남구 예. 용호 1동. 아, 용호 1동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예. 저는 예. 여기서 바로 또 용호동으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예. 웨이트 어 미닛. 이걸 두고 가셨는데. 아. 야, 선생님 편안하십니다. 신이 내린 몸매, 갤러리 정의 첫사랑을 찾아라. 학교에서 얻은 주소지를 추적한 결과 이나영 씨는 몇 번의 이사 끝에 현재 부산 용호동에 살고 있음을 알아냈다. 부산에 거주하고 있어요. 네, 저 TV는 사랑을 시코에서 나왔습니다. 계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예, 아유, 반갑습니다. 여기 이나영 씨 댁 맞죠? 네, 맞습니다. 갤러리 정이 네. 예? 이나영 씨를 첫사랑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네. 나영 씨가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인기가 좋았다면서요? 인기는 좀 있었어요. 그래요? 뭐 어떤 경우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인기가 있었어요? 애들이 좀 많이 찾아다녔어요. 막 집으로 찾아오고 그런 남학생도 있었어요? 예. 가슴 아픈 게 하나 있대요. 예. 생일날이면 친구들 많이 와서 파티했다면서요? 네, 초대를 했었어요. 어떻게 파티했나요, 재밌게 집에서? 그냥 집에서 음식해갖고 친구들 부르고 그랬어요. 몇 명 정도 왔어요, 생일이면? 한 반 애들 거의 다 왔어요. 왜? 반 애들 근데 어떻게 된 거야? 혼자 못 잤더니 어떻게 된 거야? 나 마음이 아팠겠니? 갤러리 정! 어, 마음이 아프네, 진짜. 나영 씨! 네, 지금 집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네. 친구 만나러 남포동 나갔어요. 남포동! 어떻게 찾아야 되죠? 무슨 색깔 옷을 입고?
흰 반바지에 까만 반팔을 입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면은 꿈에 그리던 이나영 씨를 만나뵐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함께 저와 함께 남포동으로 가시죠. 자 갤러리정 첫사랑 찾고 있습니다. 갤러리정. 자 갤러리정. 자 이나영 씨 계세요? 이나영 씨? 하얀 반바지 입고 긴 생머리 본 적 있어요? 아니요. 여기 남포동에 오늘 있다고 그러던데. 이 사람 첫사랑이 누구냐면 말이죠. 이나영 씨예요. 아, CF 모델. CF 모델 이나영이 아니라 발렌티나 용호 초등학교 나온 이나영. 아. 이름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예. 근데 지금 남포동에서 뭐 쇼핑하고 있다 그러는데 굉장히 예뻐요. 예쁘고 네. 밑에 하얀 반바지에 위에 검은색. 하얀 반바지. 까만 긴 머리. 생머리.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한번 저분 누구죠? 그냥 지나가는 행인. 저기 옷가게에서 봤어요. 어디 옷가게? 옷가게에서 봤대. 어디? 저기 그 저기 하얀 반바지에 아유. 까만 생머리. 네. 진짜 봤어요? 비슷한 네. 이상차기에. 이 옷가게 안에 있다고 하는데 일단 한번 들어가서 잠깐만 제가 한번 먼저 살짝 보고. 안 보이는데. 어디가 아까 있었는데? 저건? 어 잠깐만 일단 어? 안녕하세요. 반바지. 맞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네. 혹시 네. 동창 중에 네. 현재 TV에 나오는 사람 있어요? 네 있어요. 있어요? 웬일이야? 그 사람이 탤런트입니까? 개그맨입니까? 가수입니까? 개그맨이요. 개그맨. 만나보네. 만나보네. 웬일이야? 자 마지막으로 이름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 자 본인의 이름은? 제 이름이요. 네. 이나영입니다. 이나영 씨! 드디어 찾았습니다. 먼저 제가 얼굴 잠깐 너무 궁금하기 때문에 사진도 아까 못 봤고요. 그래가지고 얼굴. 아 진짜 궁금하네. 웬일이야. 빨리 보고 싶네요. 아니. 오 이쁘다 이쁘다 진짜 이쁘다. 초등학교 때 기억나요? 네, 정형돈 씨? 네. 기억나요? 네. 만약에 갤러리 정을 만날 의사가 있다. 스튜디오에 나간다 하면은 유행어 중에 왜 이런 미닛을 외쳐주시고 나는 좀 나가기가 그렇다 못 나가겠다 싶으면은 아하 그렇구나 나가거나 말거나 요거를 외쳐주시면 됩니다. 알았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왜 이런 미닛? 왜 이런 미닛? 자 이나영 씨 스튜디오로 모십니다. 야 어떻게 찾아? 야 오. 흐릿하게 나오는 그 모습이 진짜로 선녀네. 하얀 네? 하얀 진바지에 검은색 머리. 너무 예쁘다. 우리가 원하는 남자들이 늘 그 가지고 있는 이상 그럼. 이상형 아니에요? 마르래. 혀집어. 마르래. 마르. 어? 마르 하시고요. 네. 아니 이거 아주 이 저 좋은 징조는 분명히 여신께서. 형돈 씨를 기억을 하고 있다는 하고 있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 그 어떻게 할래? 나영 씨 나오면 어떻게 할까? 손을 그때 포크 댄스 출 때처럼 손을 잡아 줄까 아니면 아니죠. 응? 어떻게? 바로 무릎을 꿇어야죠. 그래서? 그럼요. 너무 진실돼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아, 근데 뭐라고 자, 말을 수 안 되겠어요. 일단 조금 더 시간 지체하다가는 이 사람 넘어가겠어요. 네. 아니 이쪽으로 오지 말고 저쪽으로 와야 돼. 아, 왜 MC석으로 왜 와요? 여기 잘 쓰시고 고기 딱 쓰세요. 가지고 딱 이렇게 선배님이 나오시는 건 아니죠? 아니 내가 안 나오죠. 왜 내가 나영 씨가 나오는 거 이제. 잘 부르세요. 자 일단 잘 이렇게 얘기도 좀 잘 하시고. 그래. 잠깐 빠져 있을게요. 왜 이래? 아예. Wait a minute. 자 부르세요. 네, 부르세요. 네. 뭐라고 불러야 되죠? 아, 뭐 나영아. 이거 친구인데요, 뭐. 아, 꽃다발 안 가져왔다. 아, 꽃다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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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불러. 아니, 불러요, 빨리. 야, 이나영. 나영아. 이나영! 어머! 어머!
알았어. 다시 어. 빨리 빨리. 아, 어. 아, 어머. 저 이나영이군요. 이 친구가 이나영이고요. 어, 제가 정형돈입니다. 어, 제 첫사랑이었던 뭐 여신이었고요. 아. 저기, 같이 그림이죠. 저기 어. 아, 나 말을 못 하겠어. 아. 어디 서울 속초로. 살고 지금? 어머, 어, 개그맨 하려면 서울 살아야지. 근데 살이 너무 많쳤다. 어머, 그러게. 아, 예, 네, 어. 그리고 생일 때는 내가 초대를 안 한 게 아니고 네가 소심해서 안 왔던 거 같은데. 어, 이제 왜 이래, 너. 왜 이래 마르냐. 어머, 내 살 좀 떼주고 싶다, 야. 네? 어, 지금 뭐 하냐? 지금 그냥 잘 사는데. 어머, 그냥 어머나 말 못하게. 아, 예, 어. 안 되겠어요. 우리가 빨리 아, 들어가야지. 아, 반갑습니다. 아유, 네, 야, 여기 어, 가까이 있으시고요. 저 가까이 부두 신으셔서 그렇지. 가까이 있어요? 네. 둘이 아. 어우 잘 어울린다. 네. 아. 어, 예. 나영 씨, 네. 생일 때 뭐 딴 남 형돈이만 마음에 안 들어서. 아니, 그게 아니었다고 지금 네, 말씀하시는데. 아닌데, 기억이 없네. 간택을 못 받았다니까요. 제가. 아니야. 어. 근데 우리 네. 저 갤러리 정이가 형돈 씨가 네. 그 5학년 때 네. 그렇게 좋아하는 감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네. 약간 감지라도 하셨어요? 아니요, 전혀 몰랐어요. 전혀? 네, 전혀 몰랐어요. 정말 몰랐을 겁니다. 제가 왜냐면 1,400명이 네. 다 좋아했기 때문에? 아니요. 쫙 갈라지 그냥. 그때 무슨 머리? 뭐 무슨 파마? 나이아가라 파마. 나이아가라 파마. 지금도 비슷한 것 같은데. 예. 아니요. 그때 그렇게 네. 어머니가 그렇게 해주셨어요, 네. 초등학교 네. 때? 어, 어머니가 아까도 보니까 뭐 멋쟁이시고. 네, 어머니가 좀 세련되신 네. 분이죠. 세련되시고. 팔짱을 일단 한번 끼고 아유 여신이니까 네. 자 이렇게 하고 아, 자 지금 현재 어떤 일 하고 계신지 네. 지금요 네. 네. 시집 가서 아기랑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요. 아, 다시 한번 뭐 시집 가셨어요? 네. 아, 잠시만요. 손 빨리 풀고 빨리 빨리 풀어 빨리 풀어 빨리 풀고 화면 쓰고 어 저 결혼하신 지 몇 년 되셨어요? 지금 4살짜리 아들 하나 있어요. 4살. 아니 뭐가 이렇게 급해서 일찍 가셨어요? 네? 아, 네. 어떡하나. 좋은 분이 나타나서? 네. 아이고 어떡하나. 오늘 녹화 접어. 자, 다 편집하고 세 사람 찾자고. 자, 다 접어. 야, 카메라 꺼. 아이고 진작에 좀 찾지. 세월이 너무 흘러버렸네. 15년 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형돈 씨의 본 마음은 네. 어, 진심으로 내가 꼭 뜬다면은 나영이를 찾겠다 이런 생각 했던 거 아니에요? 아니면 안 되면 동생이라도. 동생도 이뻤어요. 동생이. 동생. 동생이 지금 몸매가 비슷해졌어요. 아 그러면 또 다른 사람 찾자니 또 다른 사람 찾고. 동생은 무슨 동생이야. 언니 찾았으면 됐지. 아니 정말로 네. 정말로 형도 씨가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래 나영 씨 한마디를 좀 들어보자. 내가 뭐라고 정리를 못하겠어 네. 지금. 저 우리 형도 씨가 앞으로 어떻게 생활했으면 좋겠다는 그 바람 있으면 한마디. 건강하고요. 씨는. 혼자 네. 있으면 밥 안 챙겨 먹고 하니까 열심히 지켜볼 테니까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요. 네, 친구. 나영 씨 친구 중에 아까 그 쇼핑하러 같이 갔던 친구분 네. 소개를 해주신다거나 뭐 이런. 물어봐 봐. 걔가 널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사람 불러놓고 말이야, 남성이. 그래요. 아유 두 분 손 잡아. 그때 못 잡아. 신랑도 오고 그러셨으니까 네. 괜찮을 것 같아. 예, 손 잡아도 괜찮죠. 뭐 우정으로 잡아. 예, 아. 제 아유 두 분 초등학교 5학년 고 시절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 네. 아. 굉장히 긴장하더니. 자, 아 근데 뭐 되게 특이한 거는 충격을 감추질 네. 못하네. 아. 여신도 사투리를 쓰는군요.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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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얘기 나누시고요. 그래요. 네. 예, 만남을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주세요. 예. 네.